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한테 하라고 하고 싶어요? 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? BJ 하라고 하는 사람, 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한테 무조건 BJ 하라 그래요. 그러고 그 사람들이 느껴서 그만두죠. BJ가 쉬운 게 아니고 아주 힘들구나. 정말로 시청자, 고정 시청자 5명 만들기 진짜 세상에서 제일 힘들구나. 고정 시청자 10명 될 때 기분이 정말 얼마나 좋은지 아, 느끼게 다 느끼고 그만두더라고요. 이 정도로 힘들다. BJ는 이 정도로 힘들다 라는 걸 느끼자마자 그만두더라고. 대부분의 사람들이, 내 주변의 사람. 그 웬만해서 시청자 많은 사람들 있잖아, 다들 몇 년 동안 방송하신 분들이야. 몇 년 동안은 정말 힘들었었던 사람들이. 방송 시작하자마자 뜨는 사람들은 진짜 웬만해서 없어.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. 다들 뭐 방송한 지 얼마 안 해서 떴다라고 생각을 하잖아. 방송 시간 봐봐. 다 5000시간 넘어. 대부분. 처음 방송할 때 몇 명 봤냐고요? 저는 불소 방송으로 처음 시작했어요. 그래서 불소 방송에서 그 막 우리 문파 사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. 그래서 거기서 문파 사람들이 다 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첫 방송에 100명 넘었었는데 그거는 뭐 게임빨이죠. 누구 때문에 BJ 하게 됐어요? 하는데, 아 근데 제가 원래 아프리카 BJ를 몰랐는데, 근데 제가 원래 약간 관종이었어요. 대부분 사람들이 BJ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렸을 때부터 관심 받는 거 좋아하고 뭐 진짜로 막 관심 받으려고 무슨 지시든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사랑을 받는다는 느낌을 되게 좋아하는 거지. 그래서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. 관종이에요. BJ도 다 관종이지 뭐. 많은 사람들한테 얼굴을 보이는 직업인데.